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면서 남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머 감각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타고난 천성적으로 그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참 재미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그냥 이 청중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유명한 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 교회에서 불려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뿐 아니고 학원 강사도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 위에 뭐를 겸비해야 되냐면은 바로 유머 감각입니다. 재밌게 해야, 웃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요즘은 웃기지 않으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참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했고, 나는 왜 저런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을까? 늘제 나름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닫기를, 이 설교와 강의, 세미나는 분명히 다른데 내가 설교를 착각하고 있었구나. 교인들이 설교를 강의나 세미나로 착각하고 있는구나. 목사인 저도 착각하고 있었고 교인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재밌는 목사들, 설교를 재밌게 하는 목사들을 초청하고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저 역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좀 열등감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설교는 영혼의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그냥 농담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진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할 때 농담하고 사람 웃기고 환자 웃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사는 자격 박탈되는, 자격 박탈, 그렇죠.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사람 좀 재밌게 하자고 웃기고 하는 것은 그냥 코미디언이 하는 일이지 의사가 하는 일은 아니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흥회 한다든지 뭐 특별한 경우에는 재밌게 해야 되지만, 일상적으로 설교를 할 때는 의사의 심정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수술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자제해야 됩니다. 될수 있는 진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의 칼을 들이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막 장난치면서 이렇게 웃기고 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의사로서의 자격은 오히려 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부터 유머 감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물론 잘하는 사람은 부럽긴 부른데 전혀 열등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쭉볼때 성경 어디에도 설교자들이 막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막 깔깔깔 웃고 하는 장면이 없더라고요. 설교의 내용은 사람 웃기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TV 틀어놓고 코미디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코미디언들에게. 적어도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에게는 내게 즐겁게 해주십시오, 아니고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좀 진지하게 좀잘 진단하고 고쳐주시는 것이 이 의사가 할 도리이고, 교회에서 와서도 내 영혼을 진단받고 고침받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 나오는 설교자도 군중들을 앞에 놓고 웃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술대에 누운 환자가 이제 수술을 긴장하는 마음으로 누워있는데 의사가 와서 막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코미디 이야기하면 환자 마음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내 영혼을 맡겨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재미있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칼이 예리아에서 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것을 기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까지 10번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앞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한 것은 왜 했겠습니까? 조상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우사를 시키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일들은 거울이 되어서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자기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죠. 야, 우리 조상들 정말 그때 악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스데반은 너희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이란 것은 내가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행동을 보고, 아, 나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지. 성경 말씀 보면서, 아, 이런 나쁜 놈, 이런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살려두면 되겠나. 베드로같이 배신하는 사람 살려두면 되겠나. 그렇게 해서 안다는 거죠.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는 겁니까?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 본습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목사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 저기 내게 하는 이야기구나. 저건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각자 각자 자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거울 삼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말하면,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놈은 당장 목을 베야 됩니다. 발끈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누가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빗대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인 거죠. 그때 다윗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끼리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긴 고쳐줘야 되는데, 말은 해줘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빙 둘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도 저와 같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이고 그 사람 참 나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의 얘기를 듣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든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렇게 길게 역사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것은 그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앞에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은 항상 거울이기 때문에, 아,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구나. 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옛날 그들만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성경을 지금 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목이 곧은 사람은 목이 좀 뻣뻣한 사람, 뻣뻣한 사람, 그렇죠. 사람들 중에 보면 목이 좀 뻣뻣한 사람 있잖아요. 어깨 힘이 막 들어가고 그런 사람, 그렇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목이 힘이 들어갑니다. 뻣뻣해집니다. 근데 이제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목이 좀 부들부들해지죠. 그렇죠.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낼수록 사람은 목이 곱게 되겠습니다. 빳빳하게 죄를 지어도 잘못인 줄 모르고, 남에게 뭘 도움을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너 동생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모르겠습니까? 내가 뭐 동생 보는 사람입니까? 그거 왜 내한테 묻습니까? 얼마나 참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용서해 줄 거 찾아왔는데 목이 빳빳한 거죠. 그래서 내가 목이 곧은가 목이 부드러운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그걸 지적당할 때 내가, 아, 참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사람은 목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발끈하면서 이런 죄는 누구나 다 짓는데 이게 무슨 큰 죄라고 이렇게 한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아, 받지 못한 자들아.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줍니다.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을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냅니다.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아들을 주시든지 능력이 있으면 못 준다고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나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려라 아들을 줄게. 그래서 증표로서 횃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 믿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깨어져가지고 13년 동안 단절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이 13년 후에 나타나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 그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성기의 표피를 자르라는 것이고 성기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성기를 자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를 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내는 불임인데 자기는 아직도 남자로서 구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셔도 나도 내 대로 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잘라라.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몸의 할례이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이걸 잘라야 됩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고집을 피우잖아요. 이제 포기하라. 안 됩니다. 포기하라. 안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내가 항복하고 갈란다 하면서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뭘 했습니까? 환도뼈를 쳐버린 것이죠. 야곱이 믿고 있던 자기 건강 그걸 쳐버리니까 절름발이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제 가면 안 됩니다.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몸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성기 행했지만 야곱은 환도뼈를 쳤지만 우리 마음엔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이 있는 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요 생각, 요 마음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귀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귀는 뭐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듣기 싫은 말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즉 듣고 안 듣고를 주도권을 누가 가지는 겁니까? 자기 쪽에 있습니다. 자기 쪽. 귀에 할례를 행하면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 낮에도 이 읍에서 와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대면 예배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기 위해서 20인까지는 이제 허용을 한다는데 제가 이제 뭐 대면 예배를 드리든 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대면 예배를 드리면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주도권이. 주도권 내게 있지 않고 이 교회 자체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거죠. TV 마치 채널 보듯이 보기 싫으면 채널 돌려버립니다. 설교 듣다가 아이고 막 귀 거슬리면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죠. 걱정 그렇죠. 적어도 대면 예배를 드리며 듣기 싫어도 어떻습니까? 설교 끝날 때 앉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귀를 막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좀 차이점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도권을 그쪽에 주면 괜찮은데 항상 우리가 온라인을 드리면 주도권이 내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세미나 강의를 이제 동영상으로 들을 때는 항상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듣습니다. 속도 빨리 했다가 또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하면 스킵 넘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항상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내가 듣기 싫은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게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귀에 할례를 행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이들도 어떻다는 겁니까? 이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들과 우리도 같다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같이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 듣기 싫거든요. 왜 자꾸 남의 죄를 들추어내느냐.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했는데 자꾸 말하니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 그전에는 천사가 와서 전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와서 이야기할 때그 성령의 감동을 자꾸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 하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3500년 전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2000년 전에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를 바 없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어떤 겁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제가 이제 설교를 전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 표정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어떤 사람들은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씀이 자기 찔림이 되는 거죠. 찔림이 되고 또 속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솔직히 교인들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면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꽁꽁 숨겨놓은 죄들을 들추어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알았지? 누가 이야기해 줬지? 아무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알면은 그 이야기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도 혹시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 싶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나? 누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게 다 들추어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 그 말씀 때문에 막 울그락불그락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했을 때 앞에 섰던 사람들의 반응, 오늘 스데반이 전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 딱두 가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전했을 때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났을 때 가슴이 찔리니 마음이 찔리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 앞에 섰던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분노하는 바다닥 바다닥 막 분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될때그 잘못을 인정하면 나를 죽이면 내가 삽니다. 하나님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듣기 싫다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면은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죽습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들추어내 가지고 고치려는데 수술하려는데 그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 암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갈라보니까 암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럼 의사에게 맡기면 어떻습니까? 다 제가 내가 살잖아요. 근데 그걸 들추어냈다고 해서 의사를 죽이면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죽는 겁니다. 설교라는 것은 목사이든 개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설교자에게 이를 갈면은 지금 칼을 들고 수술하려는 의사에게 대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의사를 죽이면 누가 죽느냐면 자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병이 깊기 때문에 들추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 어리석게도 의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듯이 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살리려는 사람을 죽이니까 자기들도 죽게 되는 것이죠. 자,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저는 읽어보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보통 설교자는 설교하고 누구를 봅니까? 설교를 할 때 항상 교인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졸고 있는가? 또 나갈 때도 어떻습니까? 표정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다른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고 아무 말이 없으면 저분 은혜를 받지 못했나? 나갈 때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혹시 내가 뭐 중간에 설교를 잘못해서 시험 들었나? 항상 이 목회자는 교인들의 반응을 보거든요. 교인들 반응. 설교할 때도 교인들의 표정을 보고 나갈 때도 교인들의 표정을 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교인들의 표정을 안 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여 보더니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며 설교하다 보면은요, 교인들이 마음이 아픈 설교는 목사가 못합니다. 이왕이면 좀 위로해주고 싶은 말, 이왕이면 칭찬해주고 싶은 말,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고 이런 싶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한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설교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여서 자기가 지금 쭉 길게 한 설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찔림을 받고 분을 내어서 막 돌려 쳐 죽이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설교는 교인들이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노 하면 실패한 겁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시험이 들고 교인 은혜를 못 받았다 해도 하나님 너 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구나 그러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좀 외로운 것이죠.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의 표정을 보기보다 누구 표정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든 게 바로 목회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앞에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의 반응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설교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아이고 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하나님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돌을 던질 때에도 하나님은 참 잘했다면 잘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우리도 슬퍼하고 이게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앞에는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지금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하늘을 보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탁 서 있잖아요. 야, 너 참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참 잘했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들었던 돌을 놓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두고 다 돌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몇 마디 하면서 땅에 뭘 그리니까 하나 둘씩 돌을 놓고 다 갔잖아요. 그때 이 여자는 얼마나 참 감사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럼 스데반도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서 땅에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마음먹으면 들었던 사람들의 돌을 놓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놓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내 앞에 닥친 위기, 어려움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모르면 몰라도 다 해결해주면 참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사업이 부도났을 때 현실은 어렵지만 그게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사업이 부도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뭘 하기를 원합니까? 다시 떼먹고 간 사람들 돌이켜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돈을 가져온다든지 그렇죠.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태워가지고 막 암덩어리도 다 대변에 나오게 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도 좀 간증하면서 예수 믿는 게 좀 신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도 여기서 분명히 돌 들고 막 사람이 얼굴이 불그랑 내려갔는데 하늘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눈을 다 멀게 한다든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돌을 다 놓고 집으로 가겠다면 평생 정말 좋은 간증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참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걸 원하고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 지켜보고 계시면 소돔 고모라의 천사들이 와서 그 멸망 사건을 알려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내놔라. 밖으로 내놔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성관계 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위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성경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그것만 아닙니다.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하나님 응답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같으면 이 사람 눈을 다 멀게 한다든지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돌을 놓고 다 떠나간다든지 이걸 이제 스데반은 원했을 것이고 우리 역시 이런 기적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그대로 돌에 맞아 죽게 하면서 천상으로 천국으로 데려간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다른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진짜 천국 있다면 바로 데려가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저는 저희 어머니 이번에 암 때문에 막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고쳐줘가지고 뭐 요즘 사람들 병 고친다고 하는 사람 있는데 뭐 관절염 이런 건 의사들이 고치는 병 말고 의사가 완전히 포기한 사람 더 이상 의사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고쳐주면은 아이고 남은 생에 막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 고쳐줬다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그래도 천국 가면 더 나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딱 맞추어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악화될 때는 제가 많이 실망했었는데 하나님의 그걸 보고 나서 아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스데반은 우리들이 흔히 원하는 그런 기적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몸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연약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지금 언제 죽어도 죽는 몸인데 이 자리에 하나님 데려가시길 원한다면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중요한 건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내 몸은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뭐라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인데 용서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악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이 한 이야기, 예수님이 한 이야기는 자기들이 가진 교리로 봤을 때 안 맞거든요. 앞에 사도 바울도 서 있는데 이들이 아껴서 이런 죄를 지는 게 아니고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이 봤을 때는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정말 악해서 죽이고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번개를 내려서 죽이십시오 할 텐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 분에 걸쳐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마칩니다. 설교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수술하는 시간. 그래서 앞에 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 그들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걸 거울로 삼아가지고 엑스레이로 삼아서 내 영혼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 영혼. 그래서 남의 이야기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잘 될수록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목이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 될수록 하나님 내 목이 곧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히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당연하게 그게 목이 곧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게 하옵소서. 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참 위험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참 약합니까? 자기 부모가 죽어가도 자식은 아무 손도 쓸 수 없잖아요. 내가 병들어 죽어갈 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 이게 귀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보다도 내가 들어야 될 것을 듣는 이 귀, 이 겸손한 자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났을 때 반응이 찔림이 받는 찔림. 왜 찔림 받습니까? 말씀이 검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가장 깊숙이 저 마음속에 있던 죄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건 마치 수술하는 의사를 죽이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수술하는 사람, 그 사람 살려주려고 지금 수술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죽이면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찔림이 되면은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삽니다. 내가 죽지 않고 설교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면은 내가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찔림이 되면 아 성령께서 나를 수술해서 죄를 들춰내서 고쳐주어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스데반은 그 청중들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목사도 늘 설교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설교를 뭐라고 하실까. 교인들이 반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 나서도 교인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잘했구나 그런 인정을 받아야지 교인들이 다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 나는 그거 싫어한다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원했던 것은 이들의 돌을 놓고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 참 속했구나. 너 이제 천국 가도 되겠다.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문제를 놓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기대했던 그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항상 하나님 우리 편에 대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여 내 육체는 돌에 맞아 죽지만 내 영혼은 천국으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와 같은 죽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있는 것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영혼을 연단하는 거거든요. 연단을 순금처럼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